잔인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묵묵히 참고 견딜 것인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밀려오는 고해의 파도에 맞서 겸연히 싸우다 쓰러질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고귀한가? 죽는다는 건 잠이 드는 것 그뿐이다. 잠이 들어 그 모든 고통을 잊는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인가? 죽음의 잠, 그 속으로 또 꿈이 찾아온다면, 그 꿈이 더욱 지독한 악몽이라면, 무례한 관리들을, 덕 있는 자들이 시정잡배들에게 당하는 발길질을 그 누가 견디겠는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야, 멋있다. 아니, 이런 걸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영어로 쓰여 있는, 영어의 말맛을 살려서 쓰여 있는 희곡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이 6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연극계의 거장들이 총출동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우리 대선배님들과 함께 명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 박건영, 박지연 씨를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박건영 씨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연극 햄릿에서 레어티즈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박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극 햄릿에서 오필리어 역을 맡은 박지연입니다. 오필리어. 박건영 씨는 지난 4월 달, 시간이 이렇게 벌써 빨리 갔나요? 작년 4월 달에 뮤지컬 시카고로 최정원 씨와 함께 오셨었고, 네. 그때 이제 그 최정원님에 밀려서 말을 많이 못하셨어요. 아, 밀렸나요 그때? 배려해서. 그렇죠. 밀릴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런가? 네.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엄청, 내 기억에 거의 네. 최정원 씨가 말씀을 거의 다 하셨어. 아, 배려죠. 역시. 아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예. 오늘. 아주 그 화려한 입담 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뮤지컬계의 골프 황태자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박지연 씨는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붉은 단심 이 작품이 또 워낙 화제이기도 했고요. 드라마 끝나자마자 연극 햄릿에서 네. 오피리아 역할을 맡아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광고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그걸 보러 가진 못하고 라디오 네. 이제 진행하니까 라디오 이제 중간중간 광고로 나오세요. 햄릿 이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박정자 선생님 예. 연극 햄릿.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붉은 단심 이 드라마가 지상파 첫 번째 주연작이셨죠? 네, 그렇죠. 인기가 어떻게 좀 실감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의 집에서만 또 생활하고. 왜 집에서만 이렇게? 이제 공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하긴 시간이 없겠구나.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근데 저희 엄마랑 한번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서 엄마가 많이 섭섭해하셨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사극이라서. 네. 그게 사람들이 알아보려면 한복을 입고. 그럴 수 있겠다. 네, 앞으로는 개량 한복이라도 제가 머리 있잖아. 네. 그거 그대로 하고 다녀요. 아, 네. 최소한 저고리라도 입고 다니시면은. 저고리라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진님이 야 박건영 오라버니 또 오셔서 너무 좋아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계시고 서보경님은 오늘 초대 손님 박건영님과 박지연님 너무 기대돼요 설레요. 점심 후딱 먹고 보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연극 햄릿. 앞서도 이제 우리 들으셨을 거예요 클립을 신구의 조화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벌써 입소문이 자자하고 아까도 박정자, 정동환, 막 전무송 이런 분들 목소리가 저는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아이, 대단합니다. 여기 그 선배 연기자분들 연기 경력만 합쳐도 500년이 넘는다 그래요. 아 그래요? 500년? 500년이요?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저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 열한 분이 나오시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한 분당 50년씩만 쳐도 야. 550년이죠. 그러네요.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권성덕, 전무송,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성녀, 유인촌, 손봉숙, 윤석화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함께 총출동하고 있는데 사실 그 햄릿이라는 희극에서 이만큼 이제 그 코리아가 이제 어마어마하신 이런 분들의 어울리는 배역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럼 다 작은 배역들을 다 자처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야, 대단하다. 6년 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공연을 예. 했었었고 예.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또 도와주시고 네, 옆에서 네. 오. 하지만 그게 전혀 작아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의 아, 그 존재만으로도 아주 짧은 대사도 굉장한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배역은 없다. 그렇죠. 이 말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배님들이 혹시 뭐 옆에서 조언도 좀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지켜만 봐주시고 그러나요? 반반. 반반.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네, 반반입니다. 뭔가 이 웃음소리에는 너무 과한 과도한 누군가도 있다. 아니요, 아니, 과하진 아니, 않습니다. 과하진 않아요? 네. 야, 아깝다. 근데 빈틈을 참 드렸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한 마디를 하셔도 이게 굉장히 묵직하셔서. 뭐 그러니까 옛날 무협 만화에 어떤 이 살짝 손바닥을 갖다 댔는데도 날아가는 느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통배권 같은. 예, 통배권, 통배권 예, 그런 느낌. 용서야. 예.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그냥 말씀을 안 하셔도 쳐다보기만 하셔도 촛불이 꺼지는. 예. 그런 느낌. 야, 부럽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와중에 있어서 거기서 나의 어떤 전문적인 뭔가를 이제 보여줄 때 그게 압박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뭔가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너무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네. 박지연 씨가 제일 막내예요? 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럼 제일 부담스럽겠구나. 근데 저는 부담보다 예. 뭔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어렸을 때의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의지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타서 뭔가 부담이나 뭐 이런 무게감보다는 오히려 선배님들 때문에 제가 더 날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대단하네. 박건영 씨가 좀 잘해주나요? 챙겨주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떻게 어마어마한데? 오빠가 뭐 용돈도 주셨고요. 용돈을 준다고요? 이야, 거기서 끝났네. 끝났어 이미. 야, 대단합니다. 네네. 안 그래도 이제 남매 시간이니까 네, 극중에서. 박상준님이 박지연님 얼굴 보고 싶어서 보는 라디오 켰는데 마스크 쓰셔가지고 너무 슬퍼요 하셨는데 잠깐 보여주세요. 재현미님이 지연님 눈이 너무 예뻐요 하셨고 조민지님은 박건영님 제 뭐야? 나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나는 이래 그러니까 닮은 사람이 그러니까 누굴 닮은 게 아니라 옆집 오빠. 남친 뭐 이렇게 닮은 게 많더라고요. 아니, 좋은 거 아닌가요? 조민지님이 제 전 남친 닮으셨어요. 그래서 극장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멋진데도 수려해지셨네요. 멋지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지님. 전 남친이 헤어지지 말지 그러면. 오경숙님은 마스크가 유죄네요. 두 분의 멋지고 예쁜 얼굴이 반은 가려져서요. 꼭 보고 싶어요 햄릿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서보경님은 박건영님 블루초를 혼자 드시는지 더 젊어진 분위기 너무 부러워요 라고 또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잠깐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제 카메라가 저거요. 예. 야, 이렇게 살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기고 참 예쁘고 참 대단한 배우들입니다. 자, 우리 연극 햄릿 2022 연습실에서 녹음한 건가 보죠? 예, 그런 컷이 있는데 어머. 이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람도 그런 거야. 게다가 그분이 누구냐?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자 아니시냐? 차라리 별 볼일 없는 떨거지라면 내가 이런 걱정도 안 해. 둘이 좋다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어머 세상에. 박건영 씨 목소리만 들리는데? 네. 좋습니다. 이게... 딱 좋습니다. 모노로 녹음이 되는구나.
이번엔 이제 그 뮤지컬이 아니라 이제 연극인데 뮤지컬 환경에 더 친숙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른가요? 많이 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뭘까? 좀 벌거벗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뮤지컬은 조금 더 뭐 노래도 있고 그렇지. 뭐 안무도 있고 움직임도 화려하고 네. 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말이 춤이 되어야 하고 말이 노래처럼 들려야 하는 어떤 그 정말 언어로만 승부해야 되는 작품이라서 그게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뭔가 그래서 이 연극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네. 이제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각별하게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또 많이 좋아하셔서 찾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두 분은 함께 공연한 게 이번 햄릿이 처음인가요? 네,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보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학교 후배구나. 네.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잘하고 와 이런 동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참 되게 행운이고 행복이다라는 거를. 국찬이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좋은 배우를 만난다라는 거는 예.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복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작품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이 행복을 마음껏 잘 누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극찬. 박지현 씨는 과연 여기에 뭐라고 하다 갈지.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관객 입장에서 오빠를 봤을 때 되게 선이 굵직굵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남자답고 또 연기도 굵직굵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햄릿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섬세한 배우였단 말이야? 이거를 요즘에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섬세하고. 네, 굉장히 섬세하고 되게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게 분석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하는 오빠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했달까요? 그래서 제가 못 느꼈던 것도 다 또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오빠 덕분에 좀 오피리어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말은 사실 그렇게 섬세하게 했는데 보이는 건 되게 굵직굵직하게 나왔어요. 아니죠.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그 새들이 물 위에서 발을 이렇게 헤엄치고 있듯이 오리가 그렇게 섬세한 근육들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저기 근육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용돈 받았잖아요. 용돈. 용돈이면 됐지 뭐. 거기서 얘기 끝난 거예요. 네, 여기. 맞습니다. 네. 자, 임굴빵님이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박건영 씨는 이미 뮤지컬 햄릿에서 햄린 역할을 하셨었는데 네. 이번 연극 햄릿에선 레오티스 역할을 맡으셨어요.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이게 늘 생각하던 거였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역할이든지 서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너무나 그 각자의 구덩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각 구덩이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뮤지컬과 뭐 연극의 장르를 떠나서 캐릭터가 그 인물이. 그러니까 각 구덩이의 깊이와 넓이가 서로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라고 서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난 뭔가 레오티스 역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뭔가 좀 파워풀하고 에너지 그러니까요. 있는 것들이. 햄릿은 너무 유유부단해가지고. 맞아요. 책 읽다가 내 책 속으로 들어가서 한 대 뒤통수를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쳐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 연기하는 사람 아니면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르고 또 햄릿을 뭐 연출하는 사람 또 표현하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햄릿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고 야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매 작품 속 햄릿의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맞아요. 제프리 돼서 반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지은 씨의 작품 속 활약상도 우리가 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레미제라블. 잘한다. 초연. 예, 초연 때 10년 전입니다. 이거 원캐스트였어? 네, 원캐스트. 선배님께서 간단한 것부터 해보라고 주셔서 예, 제가 처리했습니다. 자, 비밀의 숲 이 시즌이었어요. 사망자는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고 스텐트 시술 받은 전력도 있네요. 예, 그래서 사인도 여기서 맨날 혼나는. 네, 운전자가 어디를 다니다가 여기로 와서 죽었는지 주인 검사는 몰라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사기! 아, 붉은 단심. 나를 속였구나. 또 딱 이 부분을 잘라서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붉은 단심까지. 네. 이외에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도 나오셨었고 처음에 그 2013년도 버전 레미제라블에서 네. 그 On My Own 에포닌이 부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이때가 초연이라고 아까 박근영 씨가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야. 초연, 재연 두 번 했었는데 예. 다 원캐스트로 에포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더 힘들지 않나요? 오히려 좋아요. 왜? 그 이게 그 진검다리로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원캐스트로 하면 오히려 예. 계속 제가 제 스스로 관리하면서 좀 더 그 컨디션이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쉬는 날이 생기면 예. 전날 또 술 한 잔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원캐스트 할 때는 네 꾸준하게 공연만 네, 합니다. 쉬는 날이 생기면 꼭 한 잔씩 하시는군요. 아, 그렇죠. 예 네. 하긴 사실 그래 안 그럴 수 없지. 붉은 단심은 기존의 이제 그 작품들 뭐 에포닌도 굉장히 주요하지만 조연이었고 네. 아까 그 조승호 씨에게 신나게 혼나고 있던 네, 비밀의 숲 시즌 2에서의 그 검사 역할도 사실 조연이었고 네. 붉은 단심에서는 주연작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번에도 부담보다는 예. 좀 되게 또 사극이란 장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좀 할 때마다 좀 색다른 캐릭터들을 좀 맡았던 것 같아서 예. 할 때마다 새롭고 사실 저는 그 배역의 크기나 이런 것이 전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네, 그렇군요.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담대한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밀의 숲의 조승우, 붉은 단심의 장혁, 연극 햄릿의 박건영.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이 세 명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었는데 박건영. 농담이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너무 서로에게 좋은 그 연기 파트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연습 기간이라는 것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사실 원캐스트거든요. 힘들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뭐 저희도 힘들지만 예. 선생님들도 다 원캐스트고. 근데 이 원캐스트의 장점이 예. 어쨌든 무대 위에서 예. 본인 스스로를 그 지켜내야 되고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블 이상이 되면 예. 이제 막 맞춰야 되고 내 역할에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원캐스트면 연출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무대 위에서의 내 모습을 상상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대 역할과 계속 이 교류면 신경 써야 되거든요.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정말 오로지 퍼포먼스만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그쵸, 그쵸. 이 상대 배역하고만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야, 네. 그래서 이 유대감이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맛을 산다. 오늘 연극 햄릿에도 주인공 배우 박건영, 박지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엄청 쉽습니다. 햄릿의 가장 유명한 대사 무엇일까요? 1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2번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3번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힌트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뭐 힌트가 필요 없겠지만 힌트. 힌트. 어? 힌트. 2번이 2번이요?
2번을 제가 대학교 때 예. 그 여자 선배님들한테 많이 써먹었던 아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네, 3번을 좀 많이 3번이요?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힌트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투비 오나 투비 1, 2, 3번 중에 투비 오나 투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박건영 씨가 부른 내 운명 피하고 싶어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지? 라이브로 해주시죠. 말도 필요 없어 자 이맛에 산다 연극 햄릿의 두 주인공 배우 박건영 박지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지웅 씨 3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2부 마지막 곡으로 박건영 씨의 이제 음악을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 너무 잘하세요. 그 와중에 이 시간에 뭔가 네. 너무 우리 청취자분들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막 걱정을 점심때 듣기는 쉽지 않은 음악입니다. 근데 좋던데 식사하시고 혹시라도 조금 힘드셨다면 좋았는데 김윤희님께서 네. 햄릿 보고 왔는데 배우분들 연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러 갑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리미486님은 네. 박건영 배우님 궁금해요. 공연 보니까 많이 네. 오열하시던데 그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적으로 네. 많이 고조된 상태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 고조된 상태로 이제 쭉 나오시니까 사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지연 배우의 그 직전에 그 지연 배우의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막에 지연 배우의 가장 밝게 웃었던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직전에 지연 배우의 가장 처참했던 그 이미지 이미지들, 이미지들의 컷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남매 같은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이 장면에서 제대로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말. 직전까지의 그 온후의 모습을 떠올린다. 아, 그래요. 비극적인 장면이지. OSY님께서 박지연 배우님 첫 공연 때와 다르게 이분도 보신 분이네요. 네. 금요일 공연.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인데 금요일날 공연은 2막에서 울면서 무대를 가로질러서 뛰어가시던데 네. 그때 햄릿을 외치신 게 맞나요? 이거 이런 건 개인 메일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시네요. 예.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외쳤다기보다는 그걸 가슴에 갖고 네 그렇게 좀 울면서 뛰어가는 거죠. 햄릿을 외치진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어요? 네, 외치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는데 외친 것처럼 느낀 거야, 한 얘기? 대단했네요. 대박이구나. 이거 뭐지? 이 사람들이 참 진짜 확실해요? 네, 햄릿을 외치지 않았어요? 외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생각만 했는데 말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햄까지 했나? 햄까지 했나 봅니다. 그렇구만요. 사실 그럴 때 있지. 너무 간절하면은. 가끔 제가 군의 시당 갈 때 누가 제 눈 보고 혹시 제육볶음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는데 너무 간절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전미라님께서 박건영님 네. 제가 의학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전에 네. 신드롬 작품 신드롬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도 송창희 씨 자주 만나시나요? 그리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창희는 요즘 못 만나지 좀 됐고 그 친구도. 뭐 육아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육아는 힘들지. 네, 저는 아침에 매일 한 5km씩 뜁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도 자전거 타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 우리 아까 앞에서 네네. 뮤지컬계의 골프 황태자라는 별명이 네, 예. 붙었다고 했는데 그거랑 네. 연결된 건가요? 골프 황태자는 아니고요. 예. 골프를 제가 좀 치면서 좀 심리적인 것을 좀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운동 외적으로 나의 네. 나의 평소. 예, 그러니까 좀 진짜? 배우로서 조금 힘들었던 그 슬럼프라고나 할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골프를 치면서 조금 극복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저기 답변이신데 예. 골프에 대해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예. 골프가
개인 수양적인 측면이 있어요?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와, 이거 새로운 거 알았네. 골프를 모르신다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 좀 친절하게 좀 얘기 좀 해줘.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은 없지만 사실 어떤 뭐 농구나 축구처럼 제가 볼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달려들어와서 저한테 볼을 뺏으려고 한다던가 그런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공은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기록을 내야 되는. 가만히 있는 거를 제가 그렇죠. 건드리는 거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단 한순간도 평지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단 한순간도 공은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 야, 이거 뭔가 골프의 철학. 골프의 철학. 이거 오늘 적어놔야겠다. 네. 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어, 그래요? 뭔가 선입견이 좀 사라지고 있어. 이 스포츠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페어웨이를 보내고 뭐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위험한 곳으로 빠졌을 때 위험한 곳에서 조금 더 모험을 해서 가로질러 갈 수도 있지만 안전한 곳으로 조금 한타를 잃더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지만 골프는 18홀 안에 다 끝난다는 것. 그렇죠. 18, 그 18개죠. 그렇게. 맞아. 그리고 그 안에 다 끝나는데 이 안에서 내가 왜 굳이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왜 화를 내면서 할까? 이게 만약에 인생이라면 굳이 내가 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박재현 씨 감동적이지 않아요? 진짜 정말.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근데 권영 오빠가 참 이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철학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운동의 측면으로만 좋아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몸 관리, 체력 관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골프를 위해서 이렇게 평소에 막 달리고 자전거 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사실 한강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되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어쨌든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더라도 달린다라는 그 본질 그 자체 그리고 그 눈빛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힘이 나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 눈빛들과 그 목적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온전한데도 아 그냥 뭐 장비? 더 좋은 신발을 신어야지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그냥 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죠. 매일 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마주치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막 힘이 납니다. 아, 우리 박건현 씨가 1년은 이게 오랜만에 뵀더니 굉장히 깊어져서 오신 것 같습니다. 박지현 씨 질 수 없습니다. 운동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좀 머릿속으로 생각 많이 하고요. 예? 뛰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지현이는 제가 보기에는 멘탈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아, 정신력이 강해요? 예. 정말 그 차분함의 그 끝판왕이라고나 할까? 되게 담대하구나. 아, 정말요? 당황을 잘 안 해요? 아니요, 당황하지만 드러내지 지금 않아? 당황했습니다. 네. 전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번 연습에서 되게 많이 배운 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앞서서 박지현 씨의 작품 활약상을 2부에서 잠깐 들어봤었잖아요. 이번에는 박건영 씨의 작품 그리고 예능 속에서의 모습들을 소리로 한번 들어봤거든요. 잠시 들어보시죠. 모두 모였나요? 안 들어도 준비됐어요. 갑시다. 시카고입니다. 비싼 물건은 관심 없어 캐시미어 코트 다이아몬드 의미 없어 내게 오직 사람뿐 내 사랑
그 넥타이 필요 없어 명품도 보석도 의미 없어 내겐 오직 사랑뿐 그댄 오직 사랑뿐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자 진짜 사나이예요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아유 잘한다 태양 같은 사람이죠 자 역시 진짜 사나이 아, 사라지기 직전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아니구나 동굴캐슬 동굴캐슬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를 가장 돋보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진짜 나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아, 제 아내에 대해서 유일한 사람 그렇군요 네. 진짜 사나이의 모습들 갑자기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정말 네. 거기서 이렇게 방금 전에 들었던 그 그날들 아, 뮤지컬 그날들의 막 음악도 부르고 고생도 하고 네네. 했던 모습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 가끔 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어. 사실 그 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예. 사실 더 많이 고생했는데 어. 이 편집 과정에서 다 없어졌구나. 에, 너무 그 국군 장병들의 부모님들이 보시면 가슴이 아프시다. 에,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어. 편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작가진들한테 예.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많이 굴렸냐 우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우리 작가분들이 에. 하시는 말씀. 아, 뭐가 나갈지 모르니까요. 그러 아. 알겠습니다. 오늘로 참아야지. 혹시 이런 종류의 프로에서 또 나오라 그러면은? 근데 뭐 저는 대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아니 진짜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어. 왜냐하면 가족이 있어서. 지금, 아, 그렇죠. 가족이 있지. 가족이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본업에 어. 그러니까 배우로서 조금 지장이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의미로 또 우리 대중들에게 좀 즐거움을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 예, 또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어. 거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군 체험 빼고 딴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그만 가도 될 그러니까 예, 요즘엔 더 독해져가지고 진짜 사나이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박지현 씨는 이거 의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느낌으로는 상상을 잘 못하겠는데 네. 록밴드 보컬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학창시절에? 이게 네. 언제 때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노래 대회나 뭐 이런 거 나가는 거 좋아했었고요 어울린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부 보컬을 했었어요 아, 보컬을? 네네네 그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뭐 서문타 이나 뭐 어둠 속에 잠깐 잠깐 안돼 그런 식으로 대충 흘려보낼 준비 할 생각하지 마 자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문탁 씨 노래 좋고요 아, 좋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기억해줘 널 사랑한 한 스푼 영원히 여기 있었다는 걸 네. 잘한다 터졌다. 락밴드. 야 잘한다. 어 되게 잘한다. 푹 나오는구나. 확 찔리니까 확 나오네. 아 록밴드 보컬. 어 되게 근데 이 작은 몸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확 나오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꿈이 가수였던 거예요? 꿈이 가수였다기보다는 그냥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했었어. 그냥 그때는 정말 그냥 좋아서. 네네네 좋아했었어요. 그럼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연기는 사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이 내가 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로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재수를 해가지고 그때 막 뭐 원래는 실용음악과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예.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영화학과로 진학을 좀 해봐야겠다 방향을 바꿔서 네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됐죠. 근데 네. 그렇게 학업으로 만들고 나니까 매력을 확 알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학업이 되니까 또 확 싫어졌어? 네. 싫어지셨어요. <뭐야, 이게. 웃음> 그래서 또 한번 바꿔보려고 하다가 어. 우연치 않게 선배의 권유로 맘마미아라는 뮤지컬 오디션이 보게 되면서 아. 그게 합격이 되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처음에 그러니까 그 문이 맘마미아라는 네, 뮤지컬 작품으로 맘마미아에서, 네. 그렇군요. 우리 박지연 씨 개인 너튜브가 있는데요. 네. 2020년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중에서 끝까지 끝은 아니야 이거를 네. 부른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아이고, 한번 소리 들어보시죠. 시간은 멈추지 않아 계속 흘러가 계속 흘러가 모든 건 다 끝을 향해 가 점점 가까이 점점 가까이 그런 거야. 아. 아까 소문 딱 드러나서 너무 잘 됐다. 이건 너무 담백했어. 아, 담백하죠. 아, 시원시원했어요. 조영아 님이 소문 탁신 노래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부르시네요. 황윤주 님은 저 여자인데 반했어요. 김미숙 님은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호구? 호구? 호구일? 호구일님께서 박지연 배우님 콘서트 해주실 생각 없나요? 1열에서 응원봉을 흔들겠습니다. 레베카의 미세스 드 인턴은 나야 정말 듣고 싶네요. 오늘은 다른 곡이라도 한 소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아까 성탁씨 노래 잠깐 들려주긴 했는데 네, 그럼 뮤지컬 넘버로 하나 잠깐. 아 그럴까요? 예. 미세스 인턴 나야? 이거 기억 이게 바로 전작품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 아 이거 했었어 레베카를? 네, 네. 어젯밤 꿈속 맨달리 네. 아 그죠? 야, 곱다. 곱다. 야, 옷구슬다, 옷구슬. 아, 네. 대단합니다. 아, 노래 부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 별명이 거상이라는데 이게 무슨 아, 뭔 말이에요, 이게? 거상? 아니, 제가 예. 한번 어떤 갈라 콘서트에서 예. 뭐 배우 안 했으면은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 안 했으면 뭐 했을 거냐? 네, 그래서 뭐 장사나 했지 않았을까요? 장사하고 싶어요. 뭐 이랬었던 게 이렇게 돼가지고 별명이 거상이 됐습니다. 네. 무슨 장사하고 싶은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네, 저는 이제 개인 바 같은 거 개인 뭐 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도. 장사가 아니라 무슨 그 사업 같은 거를 해보고 싶으신 거네요? 아니요, 근데 그냥 거기서 제가 놀고 싶은 거죠. 개인 바라는 네, 네. 게 뭐 칵테일 뭐 이런 거. 뭐 그런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네 저의 아지트를 그렇게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막 무슨 네.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어이 좋네. 네. 오공구사님이 질문 주셨어요. 네. 박건영 배우님 소극장에서 네. 공연하실 때 배우와 눈싸움을 하는 관객을 만나서 황당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관객분들도 계세요? 공연을 하다가 이제 눈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관객, 소극장에서. 예.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예. 눈을 마주쳤는데 내가 먼저 눈을 피하면 배우로서 예. 아 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내 기운이 압도해서 먼저 눈을 깔아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야 내가 만족스럽지. 네, 안 피하니까 계속 이렇게만 보고 했던.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그 그래서 티셔츠에 얼굴과 눈싸움 한 적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귀신인 줄 알고. 귀신. 아니 티셔츠에 이 얼굴이 프린트돼 있는데 예. 약간 얼굴이 이렇게 삐딱하게 프린트가 돼 있는데 제가 그 시카고 할 때였어요. 예. 귀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연예인들이 이런 공연이나 영화 찍다가 귀신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그 시카고 그 아까 그 노래 블루로 딱 나갔는데 그걸 보고서 1열에 앉으셨거든. 그래가지고 혼자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그 귀신을 보면 분명히 난 봤는데 다시는 거기를 못 보겠는 그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은 확인을 못 하겠는 거. 그렇지. 요만큼 더 와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거기 그대로 있는데. 거기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난 봤는데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그
그 느낌. 어. 그래서 못 보셨어요? 극장 오실 때 좀 의상을 좀 신경을 얼굴 프린트는 좀 얼굴 프린트는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1년은 좀 1년의 얼굴 프린트는 좀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아, 두 분 나오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시간이 벌써 지금 많이 이렇게 가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지연 씨는 다음 달 공개된 작품에서 다음 달 무슨 작품 공개되는 거죠 지금? 아, 제가 작년에 열심히 또 촬영했던 그 두둥에서 나오는 아 OTT 예. 네네네 예. 모범 가족이라는 작품이 지금 공개 예정이에요. 그래서 햄릿이 거의 끝나갈 때쯤 아마 12일에 8월 12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햄릿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모범 가족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건영 씨는 햄릿 이후에 다음 어떤 그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요번에도 네. 네. 근데 그런 마음가짐 그대로인 거죠. 이거 전에 시카고 때 이 말씀하셨어요. 네. 나오셔가지고 작년에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늘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네네네. 이번에도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이번엔 조금 더 깊습니다, 사실. 그 내가 마음이 아니면 작품이? 그냥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늘 임했지만 그 마음이 참 어딘가 모르게. 그 마음 속에서도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던 그 마음 속에서도 사실 알게 모르게 합리화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마음도 참 얕은 마음들이 있긴 있었구나. 근데 더 깊어져야겠구나. 그 와중에 합리화하는 것들도 좀 많이 빼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 오늘 만나서 너무 1년 만에 뵀는데도 너무 또 반갑고 또 금방 다시 뵙고 싶고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배우입니다. 박지연 씨도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매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한마디씩 더 부탁드릴게요. 점점 더워지는데 혹시 많이 더워 여기도 더워 지금 늘 건강하시고 예. 시간 되시면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번 공연은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다신 없을 연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공연하고 있는 저조차도 매회 매회가 너무 소중하고 아마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 감동을 좀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8월 13일까지 공연하니까 예. 햄릿 연극 햄릿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계속되는 활약 지켜보면서 기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사는 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였고요. 명당 당첨자 명단은 선구판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박건영 박지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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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